될 거예요. 예. 네, 워낙에 심장이 좋거든요. 강태섭 선수를 다시 벤치로 불러들인 유재학 감독입니다. 네. 한지훈 선수가 이제 첫 코트를 밟습니다. 아마 모비스는 지금 골고루 뛸 겁니다. 선수들 오늘 양팀 모두 많은 선수 활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팀의 그 분위기 잡고 또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선수들 많이 뛰면서 그리고 어린 선수들도 좀 많이 뛸 거고요. 예. 그리고 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선수 사용 인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차민석 선수 그리고 전영준 선수까지 투입이 된 서울 삼성이고요. 이봉혁, 차민석 오른쪽 선택. 전준 선수인데요. 곧바로 진영을 해줍니다. 전준 선수는 슈퍼미 잡혀있고 슛이 굉장히 정확하게 있어요. 살짝 버벅이는 부산현대모비스 서울삼성의 강한 수비입니다. 토마스 돌아섰습니다. 왼손 네? 들어갑니다. 토마스 선수는 지금 오른손 왼손을 다 언더 슛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예. 준비하는 상대 입장에서는 방향 바로 올라가진 않고 한 반타임 정도 딱 끊었어요. 예. 그러니까 좀 토마스 선수가 먼저 쪽을 썼죠. 예. 딱 쓰더졌죠. 바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몸을 들고 올라가니까 파울은 없고 이게 또 메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요.
어쨌든 네. 예, 토마스의 개인 반칙 하나 추가를 시키고 있는 이원석 선수예요. 그래서 네. 당한 거 보고 유재학 감독이 네. 원포인트 레슨을 한 거죠. 예. 한마디 또 했을 거예요. 어떻게 막아라. 그래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네. 되게 보면 지금 경기 전에 나오면 이제 비디오 분석 같은 것도 하고 자기가 맡을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가 안 나오니까 예. 네, 국내 선수 위주로 나왔는데 이원석 선수는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장이 워낙에 좋고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선수가 좀 참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자유투 이원석이 성공을 시킵니다. 2구 2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토마스의 리바운드가 추가됩니다. 1쿼터 남은 시간 약 1분 10여 초. 수비는 2-3 존 디펜스예요. 남진군. 네, 드랍 존이 아니고요. 다시 빼줍니다. 이우석. 토마스. 서명진 거쳤습니다. 김국찬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토마스가 리바운드를 걷어냈고요. 그러나 그 전에 라인을 밟습니다. 네, 라인 크로스죠. 네, 라인을 밟았어요. 자, 지금 삼성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슛을 삼성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 오펜스 리바운드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예. 유석 감독장의 의도대로 수비가 성공이 됐고 지금은 손가락 하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더블. 다시 한번 느린 그림으로 확인을 할 텐데요. 아, 유찬 감독은 곧바로 어필을 가져가는 네. 장면이고요. 자, 요청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백포드를 먼저 그 맞기 전에 볼을 쳐내면은 블록샷이 되는 거고요. 예. 네, 백포드를 맞은 다음에 백포드를 치든가 아니면 뭐 그 볼을 치게 되면은 네, 볼텐딩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장면 살펴보실까요? 여기에서 백보드 선수의 손 누가 먼저 맞았느냐가 문제죠. 박민우의 손을 떠난 공이 백보드와 림 근처 네. 그 사이를 가로막았던 토마스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어떻게 판정이 나올까 그걸 몰라가지고 예. 네, 말씀드리고 그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자, 이 장면 한번 볼까요? 예. 예. 백보드에 먼저 닿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계속해서 판독관이, 그림을 판독관이 있으니까요. 예, 네. 돌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경기 프로 데뷔 이후에 가장 좋은 활약을 네. 펼쳤던 박민우 선수고 그렇죠. 그 활약을 발판 삼아서 오늘 또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두 경기 연속 스타팅입니다. 네. 근데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리죠? 예. 네, 메이드 됐어요. 이 각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 각도에서 이제 백보드에 네. 먼저 닿은 게 확인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볼텐딩 득점이 인정이 됩니다. 백보드 먼저 봤어요. 예. 박민호의 공격이 성공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17-16 1쿼터 30초만 남아있는 가운데 어쨌든 잘 따라가고 있는 서울 그렇죠. 삼성이에요. 잘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벤트맨으로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계속 지역 방어 여러 개를 갖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2-3 존 디펜스고요. 아마 매치업으로 따라다닐 것 같아요. 선수들이 팔의 양쪽으로 쫙 편 채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2-3는 45도 탑 슈팅 차스가 많이 나는 거죠. 이우석 꼬서 들어갑니다. 리버트 치도 그러나 흘렀어요. 아웃 오브 바운스 공격권 네. 울산 현대모비스 6초 남았어요. 일단은 상대가 시간 좀 압박감 받을 때까지 서울 삼성이 또 몰아넣는 데 성공합니다. 네. 아직은 성공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지금 삼성에서는 지역 방어를 지금 변형하면서 변칙 수비가 좀 성공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팽팽한 또 균형이 잡힌 경기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경기 잠시 돌아와서 계속 확인하시죠. 잠시 실내 체육관입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립 슈퍼, 립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들숨과 날숨을 자각하면서 호흡을 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오늘 하루 나를 스쳐갔던 모든 생각, 내 머릿속 생각의 스위치를 딸깍 내립니다. 서울 삼성과 울산 현대 모비스의 이번 시즌 다섯 번째 맞대결. 홈팀인 서울 삼성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첫 홈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규섭 대행 체제의 두 번째 경기인데 일단 두 경기 연속해서 초반 흐름은 잘 만들어 가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또 써서 되는데 상대 팀은 또 적응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대비해야 되는데 이제 선수 풀이 또 좁다 보니까 또 네, 안 되는 거죠. 자, 현재 7승 28패, 승률이 딱 2할에 맺혀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물론 그 위로도 이제 역대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한 시즌 승률이 2할이라는 거,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선수들도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 팀이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승리를 해야지 본인이 또 빛나는 거고요. 또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만 뭐 기록이 뭐 높다 해서 뭐 연봉을 많이 받는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단중이 없어요. 삼성 경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또 열심히 더 해줘야 됩니다. 물론 적은 수이긴 합니다만 또 선수들 응원해주려고 경기 당사자 분들도 분명히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팬분들 위해서라도 서울상 선수들 좀 풀리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김진호 선수 코트에 누울 만큼 그런 모습들 솔선수범 해줍니다. 네, 모비스포죠. 예, 공격권은 넘어갑니다만 이현민 선수의 수비였고요. 자, 지금 서명진 선수와 이우석 선수가 앞선에서 나왔다가 지금 지역 방어를 깨질 못하니까 노련한 이어가게 되면 탑에 있는 이원석 선수가 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까지 이제 따라 붙게 된 울산 현대 모비스예요. 네. 오늘 라션 토마스 선수의 활약이 있었고 또 이우석 선수도 좋은 컨디션 코트 안에 있는 동안 보여주면서 최근 두 경기 좋지 않았던 이 팀의 공격 흐름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선수들이 또 합심해서 골고루 게임을 뛰면서 좀 여유 있는 수비를 가져왔죠. 예. 오늘 울산 현대 모비스에서는 뭐 경기 양상 보셨듯이 어느 한 선수의 활약보다는 골고루 좀 컨디션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도 지금 유재학 감독이 좀 선수를 골고루 게임을 뛰게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전술도 아마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울 SK에 이어서 이번 시즌 두 번째 25승 팀이 된 울산 현대 모비스입니다. 유재학 감독과 함께 오늘 경기 뒷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서울 삼성 상대로 참 부담스러운 경기였을 텐데 좋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경기평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경기가 제일 신경 쓰이고 부담되는 경기였는데 뭐 선수들 수비 또 리바운드 기본적인 거 열심히 뛰어줘서 쉽게 경기 끝낸 것 같습니다. 네. 아, 초반에 1라운드 때는 지금 토마스가 좀 아파가지고 좀 스타트가 좀 늦게 됐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주위에서 토마스 안 바꾸냐 막 그런 얘기 있을 때 꿋꿋하게 또 밀고 나가셨는데 그때 좀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뭐 그 비시즌 때 굉장히 팀 분위기도 좋았고 토마스 선수도 좋았는데 경기 바로 이틀 전에 그 햄스트링이 올라온다고 경기를 쉬겠다고 하루 운동을 쉬겠다고 그러더니 경기 전날 또 내일 경기를 못 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때 참 생각하면 되게 당황스러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클락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가게 되고 몸 끌어올리면서 이제 자기가 1옵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많이 다운돼 있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스타팅으로 나가면서 자신감을 좀 찾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네. 만족하세요? 토마스 프레이에 대해서? 네, 뭐 아직 모자란 점도 있지만 네. 좋은 거는 굉장히 성실하다는 거, 공수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준다는 거, 예, 그걸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아, 유재학 감독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이기는 경기나 지는 경기나 이 선수들에게 고칠 점들을 잘 발견해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경기에서 선수들이 좀 나아져야 했을 부분들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4쿼터 마지막에 상대방이 이제 프레스를 올라왔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다 준비가 돼 있고 연습이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워하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몸에 배서 경기 때 툭툭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잘 안 되는 게 좀 아쉬워요. 네. 어린 선수들하고 지금 고참 선수들하고 이 조합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좀 어린 선수들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또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죠? 선수 키우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구구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 선수들이 모비스의 미래인데 잘 키워야죠. 근데 이제 현민이나 함지훈 이런 선수들이 잘 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고 있고 그래서 뭐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전 타임이나 이렇게 볼 때 함지훈 선수한테는 좀 칭찬이 좀 박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들어가서 칭찬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네. 그 팀에서 제가 제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함지훈 선수예요. 지금 칭찬이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제일 믿고 또 제일 잘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함지훈 선수인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함지훈 선수도 욕심이 많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제 마음속에 안 채워지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칭찬에 인색한 것 같은데 뭐 연습 때나 이럴 때는 뭐 네, 칭찬 많이 해줍니다. 제가 계속 뭐 여쭤볼 게 많아서 그런데 지금 뭐 옛날 얘기도 하고 뭐 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내일 모레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네. 지금 0.5경기 차인데 내일 모레 승리하게 되면 2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뭐 2위를 찍고 내려올지 2위에서 더 갈지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붙을 수도 있는 팀이고 또 저희 젊은 선수들이 아 이런 정도 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경기도 뭐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유재학 감독님 다운 신중함과 또 그간의 경험이 묻어나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팬들도 이제 또 울산 현대